네, 요즘 같은 유례없는 폭염에 아파트 하자 문제로 집 밖에서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? 네, 보수공사 때문에 두 달 가까이 피난 생활을 하는 가족까지 있다고 합니다. 최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년 전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44살 김모 씨. 입주 반년 뒤부터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슬었는데 최근에서야 싱크대 시공이 잘못돼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싱크대 아래 오수관이 깨져 2년이 넘도록 바닥으로 오수가 흐르고 있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6월달까지 계속 이 한계를 산 거잖아요. 그러면 또 공사할 때 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예를 들어 살아야 되고 하면 보수공사로 인해 사상 최악의 폭염에도 두 달 가까이 피난민 생활을 하는 김 씨 가족. 하지만 건설사 측은 공사 기간 동안 다른 거주지를 제공하긴커녕 피해 보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광주 임동의 한 아파트는 사전 안내도 없이 일부 라인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을 줄였습니다. 이전에 사용했던 에어컨 실외기를 그대로 설치한 44살 김용기 씨 집은 실외기와 배관이 고장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결국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를 데리고 집 근처 숙박업소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. 이 데리고 어딜 가겠냐고. 뭐 조치를 취해달라. 또 그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. 아파트 하자로 난데없이 난민 신세가 된 입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폭염의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